이번 시간에는 실제 그 CH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그룹 간의 퍼미션 설정하는 걸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샘플이랑 디렉토리 안에 제가 두 가지의 파일을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이 패스워드와 아워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저 파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파일들인가요? 마이 패스워드는 내가 패스워드를 기록을 뭐 웹사이트의 패스워드든 아니면 뭐 시스템 패스워드든 이런 거를 기록해놓는 파일로 쓰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 나의 패스워드란 얘기군요. 예, 다른 그렇죠. 사람은 보면 안 되는. 예. 그리고 아워 패스워드는 이거는 어떤 그룹들의 패스워드를 적어놓는 그런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있을 때 예. 그 회사가 관리하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그 회사 사람들은 다 접속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 사람들에게만 그 어떤 권한을 줄때 예, 사용할 수 그쵸. 있다는 거군요. 예. 물론 이 시스템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을 때 예, 이해 그쵸. 되겠네요. 여러 사용자도 접속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먼저 퍼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마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RWRWR 그리고 아워 패스워드도 RWRWR 이렇게 되어 저게 있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읽고 쓸수 있고요. 저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 예, 소유자는 그리고 읽고 쓸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해서도 읽고 쓸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외 사용자들은 읽을 수만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러면 저 마이 패스워드 안에 나의 아주 내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면 예. 저 파일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쵸. 되게 치명적인 보안 홀이네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이 파일의 위치만 안다라면은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숫자로다가 그 퍼미션 적용을 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700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다 허용을 하고요. 첫 번째 7은 유저, 즉 소유자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7번은 RWX 전부를 합친 거니까, 모든 권한은 소유자에게 준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죠. 여기 뒤에 공공은 그룹과 아더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이거죠. 엔터를 누르고 다시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이 파일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보고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룹에 있는 사용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DIR 색그 LS 했을 때 색깔이 처음에는 흰색이었다가 나중에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초록색으로? 예. 파란색인가요? 초록색이네요. 예. 초록색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이 파일에 실행 권한이 들어가게 되면은 녹색으로 나옵니다.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할 때 예. 저 녹색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이 패스워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워 패스워드는 사실은 이 아워 패스워드는 파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룹들에 대해서는 그 읽고 그리고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그 유저부터 한번 예.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럼 일단 유저는 유저는 전체 다할수 있어야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쓸 수도 있어야죠. 있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룹들에 대해서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뭐, 만약 실행이 해야 되는 파일이면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룹에게는 실행 권한을 주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 그룹은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쵸. 그런 경우에 예. 그룹에 대한 권한, 즉 여기 있는 이두 번째 그룹이죠. 예. 여기 그룹인데 그룹에 대한 권한만 이 소유자와 다르게 주는 걸 통해서 예. 이제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 다 그냥 그 권한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소유자 그룹이 모두 다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CH모드 유저는 전부 다 모든 7, 권한. 모든 그래서 권한. 7을 주고요.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도 7의 권한을 주고요. 아더에 대해서는 0을 주면은 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와 그룹에 대해서만 모든 권한을 다 소유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룹 이 파일 그러니까 아워 패스워드란 파일을 그룹들에 대해서는 읽기만 주고 싶다.
그러면 CH모드 이럴 때는 오랜만에 그 저걸 쓰도록 한번 해보죠. 예.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예. 편한 거를 주면은 예. W 하고 our password G -X our password 예. 이러고 ls -al을 하면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rwx 예. 모든 걸 알려줬지만 그룹에 대해서는 리드만 주는 거죠. 예. 예. 그럼 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그 복습 차원에서 언급하면 예. 지금 여기서 그룹은 어드민이 그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 이 our password라고 하는 요 파일을 읽기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을 확인하는 명령은요. 예.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터미널에서 아이디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예. 지금 이렇게 내 아이디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터미널에 접속해 있는 사람의 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룹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어디죠? 보시면은 여기 GI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 그룹이고요. 예. 기본 그룹이 egoing이라는 아이디는 예. 그 egoing이란 기본 그룹에 속해 있고 저는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룹 2를 보시면은 예. 되게 많은 그룹들에 속해 이 아이디는 지금 되게 많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어드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예. 여기도 지금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egoing이라는 아이디는 어드민이라는 예. 그룹에 속해 있구나. 그러면 저 our password라는 파일을 예. 읽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궁금한 게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 어드민이라고 하는 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퍼미션을 제어하는 사람이 저 어떠한 그룹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그룹을 주는 것이 적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란 명령이 딴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다 나와서 예.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접속하는 사용자가 예. 다수일 때는 확인하는 게 되게 복잡 그 힘들어지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예. 저희 그 시스템 보면은 etc 밑에 예.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있는 모든 사용자의 그룹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플랭이라는 그 그룹에는 DAKRINK 뭐 egoing GUI 유저 세 명의 예. 유저들이 저 플랭이라고 하는 저 그룹에 속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예. 어드민은 여기 있네요. 네, 어드민은 보시면은 egoing이라는 아이디와 test1이라는 아이디가 속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 생활 코딩에서 옛날에 그 예. 리눅스 수업에서 그룹 관련된 수업을 했잖아요. 예. 그거를 잠깐 언급하고 우리 이번 수업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화면에 좀 키웠는데 그룹 관련된 부분은 여기 생활 코딩 리눅스 수업 중에 이 사용자 관리 보시면 그룹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 시간에는 사실 ACL 그 퍼미션에 대해서 예. 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실제 그 서비스 운영하시거나 예. 서비스에 적용을 하시려면은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앞에 부분의 과정들을 다 마무리를 짓고 예. 보안에 관련돼서만 뭐 특별히 다른 뭐 세션에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퍼미션이 저 같은 경우도 뭐 리눅스를 쓰고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퍼미션은 아주 이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막막하실 거예요. 예. 요거는 부족하니까 차차로 경험 쌓아나가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언급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